병일의 진토 식신성에 건기화가 매우 왕하다. 그러므로 귀자 과거하여 가문을 크게 빛내리라. 자식도 혹시 귀한 자식으로 인해서 그죠? 가문을 빛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화운이 이르러 올 때에 부군이 큰 재앙이 있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정화운이 정인합 되면은 남편과 헤어질 수도 있고 남편이 안 좋은 일이 발생될 수 있고 아니면은 관제수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기 본인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상으로 굉장히 불리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남편이 안 좋았다는 말이네요. 그죠? 인묘운에 들어서는 병 진토를 제거하여 기렸다. 목국토라는 말이네. 사주척경 제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소부여로서 인기 아까 전에 그 병화에서 감목을 만난 겁니다. 인수인 문서나 위사람이 복이 있으며 생각지도 않은 행운이 평생 같이 한답니다. 그 다음에 강휘상령으로서 강인상령은 병화에서 임수를 만난 겁니다. 관인상생하는 그러니까 관인상생이 되나 수생목 목생으로 넘어왔다는 말이네. 수생목 목생하 그죠? 관인상생으로 왔다는 말이네요. 관인상생은 굉장히 귀한 사주, 좋은 사주입니다. 사주로 남편 덕에 호강해본다. 우리가 그 보통 보면 인수가 있으면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고 관성이 있으면 남편의 호강을 받는다 그러죠. 그죠? 여자 사주에서. 그 다음에 여명에서 천간에 재성만 있으면 남편 출신을 시킬 수 있다. 근데 이건 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사주를 볼 때 뭐랬습니까? 천간에 맞대 있고 원래 지지에 없으면은 그 글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 그랬죠. 그죠? 이 사람 남자 같으면 여자 이혼한다고 봐야지. 그죠? 여자 입장에서는 그 뭐 어떤 뭐 시댁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아버지가 건강이... 아니면 시어머니로 봐야 되겠죠. 아, 육친으로요? 예, 인연이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시어머니, 예, 돈도 그렇고 시어머니가 이 사람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남편도 이 사람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남편이 셌니까 얘가 더 셌지. 아예 게임 자체가 안 되는데 지금. 원래 월지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일지, 아 저 시지, 일지, 연지잖아요. 월지 자체가 지금 지 계속 타고 다니는데 어디 이기겠습니까? 얘한테 못 이기지 아무리 세더라도. 이길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한 곳이 만다고 그러니까 뭐 남편이라고 해서 뭐 자기가 어디 뭐 뭐랍니까 이렇게 뭐 두려워한다든지 어려워한다든지 이런 게 좀 덜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양의를 깔고 있으니 자기가 이제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그죠? 일단 기본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상의 문제, 재성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건강 문제보다는 육친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네. 원래 그 이 월지 자체 양인이 있든지 걸록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죠? 그 계절에 이렇게 되면은 일생 동안 큰 병에 잘 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겠죠. 대신 한번 걸리면 또 못 나온다 그럽니다. 그게 이런 사람 또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비행급제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남편이라고 해서 뭐 내가 뭐 속된 말로 기숙고 뭐 이런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시어머니 같은 경우 이런 데 있는데 뭘 어떻게 지어요? 뭐 없으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에 있는 경우. 그렇죠. 예. 네. 있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칼소리 못 치게 딱 돼 있네 보니까. 또 칼소리 치는 가만히 있지도 않겠다 이 사람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병화인 양간이 미토인 월령을 얻어서 병신합수 화기격이 안 된다. 이건 화기격이 될 수가 없죠. 병신합수가 그죠? 병신합수 해가지고 수, 금생수, 수생목 이런 데에 되는데 그죠? 토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바꾸면 안 되겠죠. 화토가 그죠? 일지 비겁에 타수 비겁이 합해오거나 주중 합파 어임이 다시 비겁이 되면 본인 또는 부친의 이부 흥제에 있습니다. 100분 얘기했는데 일지하고 지금 마찬가지 합해가지고 그죠? 다시 비겁적으로 돌아왔네요. 그러면은
이공인지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이공인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간인 화도 세고 그 다음에 관성인 수도 세다. 즉 신앙 관왕 사주이다. 근데 누가 얘기했어요? 화가 훨씬 세지. 그죠? 네. 수도 센데 화가 더 셉니다. 개설이 자기가 환대문이죠. 자, 식상의 원진 귀문은 아동 심리, 상담 심리에 재능이 있으며 조모 중에 방울을 들었거나 불도가 깊은 사람이 있다. 이거는 또 몇 번을 했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월주에 식상이 있으면 막내 팔자이며 월주에 비겁과 인성이 있으면 장남, 장녀 팔자가 된다. 월주에 이렇게 식상이 있는 사람들이 뭐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이 사람 지금 기신으로 되어 있잖아요. 오미 합이되어 있다 하더라도 월주에 이렇게 식상 자체가 이렇게 기신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집이 가세가 기울었거나 아니면은 월주 자체 기신이면서 상관만 있다는 그 자체로 합을 떠나서 상관 있는 자체로서도 부모 형제하고 별로 저 사이가 좋지 않다고 보면 돼요. 또 부모 형제 복이 없다고 보면 되고 지가 상관이 저리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남명에서 비극과 재성이 암합을 하거나 여명에서 비극과 관성이 암합되어 있으면 배우자가 가까운 지인과 바람을 피우거나 형제 자매가 혼자 살거나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의처증과 의구증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뭐 우리만의 이상은 꼭 해당되나? 아, 여기 보니까 여기 멀리 이렇게 될 수는 있다, 그죠? 멀리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합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격각사로 바꾼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죠? 이걸 두고 연극적인 그 관성 암호는 맞네요, 이것도,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쪽이 더 가깝거든. 이렇게 되면 자기 형제가 불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보다는. 자기 형제가 뭐 불륜한다. 자기는 좀 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기 본인이 또 뭐 이런 사람들이 남편 대해서 불증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비겁은 친구, 동료, 형제로서 형제가 많거나 항상 주위에 친구가 많아 친구 안에 바깥 소식을 빨리 안다랍니다. 비겁에 더하는 주색 방탕의 기질이 있으며 결혼 후에 바람을 피우면 재적 손실이 크다. 바람 피해가지고 재적 손실을 일으킨 사람 비겁제 더하라 그랬잖아요. 남명에서 겁제가 있고 정제도 있는 사주는 남의 아내와 교제하게 되고 이 겁제가 그렇거든. 삼각관계의 문제를 일으킨다. 관살이 좌좌인묘하거나 이게 임진을 좌좌인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좌좌인묘하거나 월시에 인묘하면은 남명은 자녀와 이별, 수심이요 여명은 부군 이별, 본부 난해를 겪는다. 본부 난해는 본 남편하고 해로하기 어렵단 말이죠. 14번 화기운이 강하여 금기운은 통근 없이 천간에만 있어 더욱 약해져 육친으로는 부친, 시모, 남명인 경우는 처와의 근심이 있고 건강상으로는 기관지, 폐, 대장, 뼈, 치아 등이 약하다. 15번 연월지의 형충, 귀문, 원지는 조부모와 부모가 가까이였으며 월일지가 형충, 귀문 원진이면 고향을 떠나며 부모 형제와 화합이 어려우며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이 많다. 이건 여러 번 했죠. 이 사주는 연지와 일지의 충으로 연지 일지 충이죠. 좌우충이네. 조상을 잘 모시는 사주가 안 된다는 말이죠. 이거는. 그 다음 17번 무오 병오 임자 신묘 일생이 편관이 있으면 남편과 이별할 수 있는데 이런 일 없으면 척이 되거나 간호원 또는 조사원과 같은 직업을 가지면 액땜이 된답니다. 편관이 있는 경우 이런 일 주위에서 그죠? 오하는 타살로 끓는 물에 데인 적이 없으면 수술 자국이 있으며 또한 병원은
양인살로 형권이나 칼을 잡아본다. 원래 양인살이 그 의사들도 많지만 통역배도 많다고 합니다. 19번 천간에 정화운에는 관승인 임수를 정임합으로 묶어 남편이 안 좋다. 이걸 아까 얘기했고 남편의 인수는 여자의 인수. 여자의 인수는 남자의 사랑을 받는 통로이며 관성은 남편으로부터 호감을 받을 수 있는 생이다, 그죠? 여자 사주에서 재승이 없다 이렇게 되면 남자를 갖다 스포트 해줄 수 있는 자기 남편의 인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들이 바람을 잘 핀다는 뜻이죠. 뒤에 쳐도 아무도 없거든. 나한테, 그죠? 이 사람 그럴 수 있죠. 비행 업체가 많기 때문에 남편의 애인이 많다 이 말 아닙니까? 지가 체험이 되든지 아니면 첩골을 본다는 말이죠. 배급체가 많으면은 여자의 인수는 방금 했고 여자가 식상 용신되면 본인은 좋을지 모르나 남편이 안 좋다. 이 사람은 식상은 아닌데 남자가 식상 용신되면 자식과 자식이 좋지 않다. 뭐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다른 쪽으로 해 봅니다. 용신법으로 보면 신강으로서 금수용서라는 얘기죠. 금수용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